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에서 11번째 편지부터 15번째 편지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편지. 하나님이 두신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기. 저는 신부님이 고통에서 건진받기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인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십자가에 이를 때까지 신부님을 굳게 붙드시는 그분으로부터 위로를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신부님을 놓아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에 익숙해지십시오. 그 고난이 아무리 크고 오래되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신부님을 위해 가장 적절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질병에 대한 올바른 견해.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며 단지 세상 사람들로서 고통 당하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질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아니라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질병을 오로지 그런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그들은 질병에서 슬픔과 괴로움 밖에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질병을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 질병에서 오히려 단맛과 위로를 느끼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권적인 치료자.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고 더 효과적으로 우리 곁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신부님이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의원에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생각하는 바인데 하나님은 신부님을 직접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의원을 더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이를 지체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신부님도 곧 알게 되실 것입니다. 신부님이 사용하시는 약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효용이 있을 것입니다.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경우엔 하나님만이 그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육신의 질병을 보내시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을 모두 고치시는 주권적인 치료자가 계시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십시오.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라. 하나님께서 두신 상태에 만족하십시오. 신부님은 저를 얼마나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하실지 모르나 저는 신부님이 부럽습니다. 아픔도 고난도 하나님과 함께 겪는 것이라면 저에게는 낙원일 것이며 세상에서 가장 큰 즐거움일지라도 하나님 없이 즐기는 것이라면 저에게는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그것은 저에게 크나큰 위로입니다. 머지않아 저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생에서 제게 위로가 되는 것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 다만 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저는 하나님을 봅니다. 이제서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알 듯 합니다. 그 믿음이 내게 말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또한 그 믿음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하여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고통 중에 있는 신부님을 지탱하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신부님과 함께 해주시기를 저도 하나님께 간청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신부님을 돕는 길이겠지요. 신부님의 벗드림. 12번째 편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익숙해지면 그로 인해 육체의 모든 질병은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시고 또 계속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종종 우리에게 약간의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고통에 대처하는 법, 담대하십시오. 신부님의 고통을 쉼없이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습관처럼 자주 즐기시고 하나님을 잊는 시간은 최소한으로 줄이십시오. 병약함 중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순간순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고통이 극에 달할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겸손하고 다정하게 간구하십시오. 보잘것없지만 제 기도로 신부님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이끄시기 위해 여러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서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만이 공궁에 처한 우리를 저버리는 일이 절대 없는 믿음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두어야 할 그 신뢰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필요성.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처분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늘 행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혹독한 징계를 받아 마땅한 저는 너무 커서 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계속 느낍니다. 신부님의 고통을 제가 나누어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싶지만 저는 제 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혼자 버려두신다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인간이 될 만큼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홀로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리라는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 확신은 마치 본능적인 감각처럼 강력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시다. 늘 그분과 함께 있으십시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죽읍시다. 제가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듯 신부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신부님의 벗드림. 13번째 편지. 고통의 때에 기도하는 법. 신부님께. 신부님의 병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신부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 제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그나마 누그러뜨리고 완화시켜 주는 것은 그 고통들이 신부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부님께서 당하는 고통을 그런 관점에서 파악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통을 좀 더 수월하게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이 이러함으로 모든 치료약 대신 하나님의 섭리에 신부님 자신을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바로 그 포기를 바라시며 그리고 치유를 위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는 것만을 바라시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신부님의 모든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치료가 지금까지 아무 소용없었고 신부님의 병은 더 깊어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손에 신부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모든 것을 그분의 처분에 맡긴다 해도 무모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고통의 때에 기도하는 법.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병을 고치시기 위해 가끔 육신의 병을 허용하실 때가 있다고 지난번 편지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용기를 내십시오. 부득이한 일이라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사랑을 위해 결연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런 기도는 사실 인간의 본성상 하기 어려운 기도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기쁘게 받으실 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달콤한 기도입니다. 사랑은 고통을 완화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기쁨과 담대함으로 고통을 견딥니다. 신부님도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신부님 자신을 위로하십시오. 그분은 우리 모든 질병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의원이십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버지로서 언제라도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되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어떤 곳에서 위로를 구하지 마십시오. 이 편지를 속히 받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부족하나마 제 기도로 신부님을 돕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언제나 신부님의 벗된 자 드림. 14번째 편지.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부님께 신부님의 바람대로 조금 차도가 있으시다니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여러 번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그때만큼 만족스러움을 느꼈던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음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담대함과 겸손과 사랑으로 죽음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요. 그 고난이 얼마나 크든 사랑으로 그것을 받으십시오. 쉼 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라. 하나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낙원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에서 낙원의 평강을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과 친숙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영적인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경계해서 하나님을 거스를 만한 것은 행하지도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고통도 기름 부음과 위로로 충만케 될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시작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순전히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비록 힘들긴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또한 압니다. 간절히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 주시기를 거절하지 않으시지요. 두드리십시오. 끈질기게 두드리십시오.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이고 많은 세월 동안 미뤄두셨던 것을 한꺼번에 다 주실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신부님을 위해 기도하듯 신부님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곧 뵐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부님의 벗 드림. 15번째 편지.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신부님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십니다. 그분은 또한 모든 일을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는 사람은 어떤 일에서도 다르게 살아갑니다. 좋은 일뿐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이라 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언제나 동일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쓰라린 고통이 닥쳤다고 합시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참아내지 못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 해석하지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가장 쓰라린 고통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으로 본다면 우리를 낮추시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심을 안다면 고통은 그 쓴맛을 잃고 오히려 위로를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 우리가 몰두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을 알기 위한 일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람은 그분을 더 많이 알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흔히 사랑은 그 대상을 얼마나 아느냐에 관계되는 일인 만큼 알미 더 깊고 넓어질수록 우리의 사랑은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크다면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나 즐거울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라. 단순히 우리에게 지각되는 은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셨거나 혹은 베푸실 은총이 제 아무리 크더라도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가 실천한 한 가지 단순한 행위 속에 드러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줍니다. 믿음으로 자주 하나님을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결코 무례한 자가 되지 않을 것이로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어쩌면 불쾌하게 할지 모를 사소한 일들에 바쁘게 매달려 있다 보면 우리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찮은 일들로 언젠가 우리가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지 알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로렌스의 소망, 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시작합시다. 다른 모든 일은 우리 마음 밖으로 몰아냅시다. 하나님만 우리 마음을 소유하시도록 말입니다. 이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토록 열망하던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부님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셨다니 아무리 감사를 드려도 충분치 않을 듯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수일 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안에서 신부님의 벗된 자 드림. 로렌스 형제님은 2주 후 병을 얻어 자리에 알아누웠고 그로부터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 중에서 11번째 편지에서 15번째 편지까지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 대학교 시절에도 이 로렌스 형제의 임재 연습을 알았었는데요. 그때에는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별로 좋게 생각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지나갔었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보게 되니 그때와는 아주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마음 깊이 동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작지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오늘부터라도 훈련을 해나가며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시간이 되었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